명예구청장님 6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한 거는 각 분야에 또 어떤 생각하시는 고견 그리고 어떤 말씀도 듣고 구정에 녹아낼 수 있는 거를 한번 청취하는 시간도. 정부에서는 이론이 뭐 적인다고 그러지만 지금 외국인 같은 게 하나도 못 들어오잖아요. 지금 특히 이제 삼기업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론 많은데 이론이 없어요. 중앙부처나 경제부처에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기업, 소상공인이나 지역단체들 있죠. 거기랑 또 연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좀 원하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.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학력 저하 문제거든요.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전부 다 이제 학번으로 보내고. 저는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젊은 엄마들이 바라는 거랑 교육적인 거. 그쪽을 신경 써주시면은 여러 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. 특히 사교육 영역은 또 우리 구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고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은 이제 시간을 두면 해결될 거라고. 이번에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. 테니스장에 주로 다이어트가 있잖아요. 그 빛빛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하더라고요. 중고래도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는가. 예산이 확보돼야지 뭐 차량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저희도 하겠지만 저희들 다 같이 협력해 주시면. 추석이 지나면은 아무래도 위험한 그런 그런 데를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. 내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영덕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, 공공 민간 시설을 아마 1월부터 2월달 특별 점검을 다 할 겁니다. 안전 분야는 철저하게 하고 전면적으로. 폐쇄했잖아요. 인원이 적고 마스크 쓰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개강을 했으면 싶거든요. 어떤 방법으로 경로당 같은 게 좀 오픈이 될 수 있는지 경로당이 지금 다 막혀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참 힘들어하시거든요. 뭐 최악에서 한 10만 명까지 이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설은 오히려 더 폐쇄를 해야 되는데 폐쇄하기도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또 이게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픈한 거를 닫아야 되는 입장입니다.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고요.